네, 안녕하세요. 한수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에 168페이지, 대단한 평가하기 17번 문제부터, 네, 17번 문제부터 함께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 마이너스 8,0과 원, 위의 점 P를 지나는 직선 AP 기울기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그래서 이 상황을 그림으로 나타내면은요, 원이 있어요.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선이 있어요. X축이 있고, 그 다음에 Y축이 이렇게 생겼겠네. 요렇게 있을 거고. 그래서, 마이너스 8,0이 이쯤에 있다고 생각했을 적에, 요렇게, 직선을 하나 그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요렇게 직선을 하나 그을 수 있겠죠. 그때 기울기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얘는 지우고 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요, 직선에, 이 빨간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라는 건데, 중요한 거는 지금 나왔던 요소들. 이 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이 원래 y는 mx 플러스 n 요렇게 해놓고 가도 되는데, 이 점이 지금 여기 요 점이 마이너스 8,0이라고 했고요. 이 점이 a고요. 이 a라는 점을 지나기 때문에 x에다가 마이너스 8, y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은 8m은 n이라고 할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다시 지금 어떻게 적을 수 있어요? y는 mx 플러스 8m 이렇게 적을 수 있고요. m으로 묶으면은 얘는 mx 플러스 8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y는. 그래서 요 직선을 가지고서 이제 이 문제를 함께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뭐 얘를 근데 굳이 이렇게 적을 필요는 없겠다. 얘를 가지고 그냥 바로 할게요. 얘를 가지고서 이제 풀 거예요. 자, 이 원이 지금 나와 있는 요 식을 보고 우리는 바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중 하나가 요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라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18이잖아요. 루트 18은 얼마예요? 루트 18은 9, 2, 18이니까 3 루트 2라는 걸 말할 수 있죠. 반지름의 길이가요. 자, 그렇다면은 자, 요 직선과 중심의 좌표 0,0과의 거리. 자, 이 식을 다시 지금 정리를 하면은 mx minus y 플러스 8m이고요. 는 0. 그리고 몇 콤마 몇? 0 콤마 0과의 거리 d를 구해 보겠습니다. d는 어떻게 되느냐? 는 루트 얼마죠? m제곱 더하기 1 분의 n 곱하기 0은 0이고 마이너스 1 곱하기 0은 0이고 그 다음에 8m이죠. 그래서 절대값 씌워 주고요. 그래서 이 녀석의 값, 다시, 이 녀석의 값이 3루트이에요. 그래서 이거 다시 정리하면은 얘는 3루트 2 오른쪽에 있는데, 자, 이 밑에 분모를 양변에 곱해주면은 절대값 8m은 3루트 2에다가 이걸 곱하는 거니까 적을게요. 3루트 2에다가, 3루트 2 하지 말걸. 루트 18이라고 할걸. 루트 18 곱하기 루트 m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적을 수 있고, 이 양변을 모아해서 제곱을 하면은 64m 제곱은 18 곱하기 m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적을 수 있죠. 83, 24. 그래서 얘는 1이고요. 얘는 3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걸 좌변을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2m입니까? 2m 제곱은 얼마다? 1이다. 그래서 m 제곱은 얼마다?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어디가 잘못됐지? 뭐가 잘못, 약분 잘못했네요, 약분. 바본 것 같아, 진짜. 죄송합니다. 약분을 잘못했어요, 약분. 자, 어떻게 약분이 됩니까, 약분? 자, 얼마로 할까? 2로 할까요, 2? 2로 약분하면은 32고, 2로 약분하면은 9죠. 더 이상 약분 안 되죠? 그래서 이거 좌변으로 넘기면은 32에다 9를 뺀값 얼마? 23이죠. 그래서 23m 제곱은 얼마다? 9다. 그렇기 때문에 m 제곱은 얼마다? 23분의 9이므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m의 값은 어떻게 되는가? 루트 23분의 3이 되겠고 유리화하면은 20, 플러스 마이너스지. 풀마 23분의 3 루트 23 요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게 m 값이 요렇게 두 개가 나오죠. 아까 전에 처음에 그렸을 적에
직선이 두 가지로 그려졌잖아요.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그래서 밑으로 가는 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3분의 3 루트 23이고요. 위로 가는 게 플러스 23분의 3 루트 23이다.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기울기의 최대 값은 플러스 23분의 3 루트 23이고요. 만약에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23분의 3 루트 2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을 뭐 굳이 적는다면은 따라서 얼마다? 구하고자 하는 최대값은 23분의 3 루트 23이다. 이렇게 답할 수 있게 됩니다. 알겠죠? 자, 이어서 18번. 네, 18번. 굉장히 쉬워요.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이 이동했다. 그러면은 X 대신에 얼마를 대입하면 된다? X 대신에 얼마? X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이 이동했다라고 했으니까 Y 대신에 얼마? Y 마이너스 N을 대입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Y 마이너스 N을 대입하고 X 대신에 얼마? X 마이너스 2를 대입하고 식을 정리해서 나타내면은 요거 다시 밑에다 할게요. 얘가 2 곱하기 x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더하기 y 마이너스 n 마이너스 4 이꼬르 0이잖아요. 이게 얘가 이렇게 적혀지잖아요. 맞죠? 정리하면은 2x 플러스 y 마이너스 4에다가 마이너스 4 하면 마이너스 8 빼기 n 이꼬르 0인데 얘가 얘랑 지금 일치한다고 했으니까 요 마이너스 3이랑 요 녀석의 값이랑 어떻다? 같아야 된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3은 누구랑 같아? 마이너스 8 빼기 n과 같다. 오른쪽에다 적을까? 상관없는데 그냥 적을게요. 마이너스 8 빼기 n과 같다. n을 왼쪽으로 넘기면 플러스 n이 되고요. 마이너스 8 거기로 놔두고 마이너스 3을 우변으로 보내면 플러스 3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5가 되죠.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n의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5다. 이렇게 쉽게 푸는 문제라는 거. 네, 쉽죠? 자, 이어서 19번. 자, 이어서 19번 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형 OAB를 요 O' A' B'으로 평행 이동을 했대요. 중요한 거는 A라는 이 점의 좌표가 4,0이고요. A'이라는 이 점의 좌표가 9,2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X축으로 얼만큼 평행 이동을 하였느냐? X축으로 5만큼 평행이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Y축으로 얼만큼 평행이동하였느냐?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X 대신 얼마를 집어넣으면 된다? X-5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원래 식에다가. 그 다음에 Y 대신에 Y-2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구나. 근데 어떤 방정식에다 집어넣느냐? 지금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게요 원의 방정식이에요. 원의 방정식.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내접하는 원이 똑같이 있겠죠. 그 내접하는 원을 그리면은 자, 내접하는 원을 선생님이 그렸습니다. 이렇게. 그렸는데 중요한 거는 이 원의 중심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중심의 좌표가 이게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다? R이잖아요. R이라고 합시다. R. 그렇다면 이 중심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다?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도 R이겠고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도 R이니까 이 중심의 좌표가 여기는 요 점의 좌표가 R 콤마 R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거 다 지우고 확대하고 할게요. 이 부분을요. 너무 작아서 잘안 보이니까 자, 지우자. 확대하자. 요거는 놔두고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확대하고 다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점의 좌표가 얼마인지, 자, 가정을 합시다.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얘가 수직이고요. 반지름 길이가 R이라고 했을 적에, 얘도 길이가 R이고요. 얘도 길이가 R이에요. 그럼 이 점의 좌표는 R, R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직선. 어떤 직선? 요 직선. 지금 선분이지만 직선이라 생각하고, x가 4 증가할 때 y가 3 감소했으니까, 얘는 기울기가 x가 4 증가할 때 y가 3 감소했으니까, 요렇게 되고요. 4,0을 지난다고 합시다. 4,0. 그럼 이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적는다면, y는 마이너스 4분의 3, x 마이너스 4 더하기 0. 이거고, 양변에 4를 곱하면은,
4y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 다 좌변을 넘기면은 3x 플러스 4y,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는 0. 이렇게 되겠죠. 지금 이 직선의 방정식과 이 중점 몇 코마 몇? R, R과의 거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누구? R, R과의 거리. 거리를 구하면은 거리가 바로 반지름이 되는데, 왜 해가 꼬이냐? 루트 3제곱 더하기 4제곱, 9 더하기 16분의 3R, 절대값 해주고요. 3R 더하기 4R, 그 다음에 빼기 12. 얘가 누구랑 같냐? 반지름 R과 같겠죠? 얘는 5고요. 고로 3 더하기 4는 7R. 이거 지울게요. 지우고, 7R 마이너스 12 절대값 닫고, 얘는 5R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7R 마이너스 12는 플러스 5R일 수도 있고, 또는 7R 마이너스 12는 또는 요 R이랑 헷갈리네. 또는 7R 마이너스 12는 마이너스 5R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녀석을 풀면은 2R은 10이므로 R은 얼마? 6이 나오고요. 또는 이걸 풀면은 12R은 10이니까 R은 얼마? 1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림을 봐도 그리고 직관적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R이라고 하는 게 얼마에서 얼마 사이? 0에서 3 사이겠죠? 0에서 4 사이도 만족해야 되고 0에서 3 사이도 만족해가 둘다 만족하려면은 R은 0에서 3 사이여야 된다. 그래서 얘는 아니고 R은 1이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방 얘가 1,1이고요. 반지름이 R이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요 파란색의 원의 방정식을 구하면은 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의 제곱, 1이라고 할수 있죠. 그 녀석을, 자, 이제 나머지 다 지울게요. 그 녀석을 지금 무엇을 했다? 평행이동 했다. 어떻게 평행이동을 했다는 겁니까? 아까 처음에 문제에서 나왔다시피 x축으로 5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이 원방은, 다시, 여기 있는 이 원방은 어떻게 적을 수 있어요? x축으로 5만큼이니까 x 대신에 x-5를 집어넣으면은 x-5 전체의 제곱이고요. y 대신에 y-2를 집어넣으면은 y-2 전체의 제곱은 1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거 전개하면 구하고자 하는 그 문제에서 원래 a랑 b 값이 있었죠? 전개해 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5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4는 1. 그렇기 때문에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y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y, 그 다음에 25에다가 4를 더하면은 29에다 1을 빼면은 28이 되겠죠. 는 0.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문에서 읽어보면은 나와 있는 게 누구랑 누구를 구하여라. 잠깐만, 내또 실수했나? 아, 미치겠네. 죄송해요. 아, 이거 파란색 왜 이래 나왔어? 얘가 아니라 1,1인데 왜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x-1 전체의 제곱 플러스 y-1 전체의 제곱은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 죄송합니다. x 대신에 x-5, y 대신에 y-2를 집어넣고 식을 다시 정리하면은 여기다가 x-5를 집어넣었으니까 빼기라면 x-6 전체의 제곱이 되겠고 y 대신에 y-2를 집어넣고 빼기라면 y-3의 제곱 플러스 y-3 전체의 제곱은 1.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전개를 하면은 x제곱 플러스 바로 할게요. y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 그다 1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6y 그 다음에 36에다가 플러스 9에다가 빼기라면은 44 플러스 44는 0. 이렇게 됩니다. 맞죠? 이제 맞다.
이제 맞아.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A의 값이 누구였냐면 원래 지문에서는 얘가 A 값이었고요. 얘가 B의 값이었어요. 그리고 얘가 C의 값이었고. 그래서 이세 수를 다 더하는 거니까 44에다가 18을 빼니까 정답은 26이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정답은 26이구나.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